창리에서 성남으로 갑니다. 네.
9살짜리 형제래요. 이게 뜬금없이 나오네요. 아까보다 덫이도 더 높이 올라가는데요? 네. 왼쪽으로 갈 때 괜찮거든요? 오른쪽으로 뭔가 커브를 틀 때 올라가요. 오른쪽으로 커브 틀고 올라가죠. 그러네요. 오른쪽에 뭔가 있나? 근데 왼쪽으로 틀어도 큰 차이가 없어요. 왼쪽으로 틀면 그나마 좀 괜찮은데 오른쪽으로 틀면 더해요. 옷장. 옷장? 옷장이요. 화이트 문이 됐어요. 그러네요. 좀 개고 있단 건가요, 날씨가? 그렇죠. 지금 개고 있단 거죠. 오른쪽으로 한 번 더 올라갔어. 다시 왼쪽으로 틀면 그치곤 완전히 그치곤 한 다음에 되게 추워질 것 같아요. 예, 내일 되면 꽤 추워질 것 같아요. 여기 이제 겨울엔 오죽하겠어요. 이게 지금 정령치 날씨인데요, 거의. 그러네요. 먹구름이 좀 껴있긴 한데 네 약간씩 갤라 그래요. 아까 자정 넘어서는 갠다 그랬거든요. 내일은 좀 맑을 거라고. 내일 되면 좀 완전 맑아지겠네요. 내일 저녁에 또 비 온다 그랬어요. 아 왼쪽이 더 깊어요.
깊은 산이긴 한데. 아닌가? 오른쪽 산이 더 깊나? 네, 오른쪽이 더 깊어요. 그죠? 광덕산인가 1000m인가 그 정도 되는 산.
피곤하시죠? 네, 슬슬 피곤이 좀 오네요. 그래도 오늘은 다른 날보다 좀 일찍 가네요. 야, 차라리 사창에서 끄는 게 잘한 거예요. 그렇죠. 너무 피곤하면 또 그러니까. 네. 그래도 저희 얻을 건 다 얻었다고 생각해요. 아까 이거 엄청나게 울렸죠? 네. 이건 여기서만 오른쪽 거꼴 때만 울리는 것 같아요. 네. 그러더라고요. 저번부터 울렸어요. 화학산에서는 그냥 왼쪽으로 꺾어도 미친듯이 울리잖아요. 직선에서도 미친듯이 울리고. 네. 화학산 가니까 평소보다 비 올 때 가니까 미친듯이 울리는 것 같아요.
2070 떠보네요. 지난주에도 본 것 같은데.
싸네요. 그러니까요. 네.
역시 터보차는 달라요. 디젤은 터보차거든요. 네, 마력도 훨씬 더 이것보다 높으니까요. 네, 순간 그 토크가 네 장난 아니에요. 네, 관리하기가 좀 까다롭지 않을까요? 네, 그거는 사실이에요. 승용은 딱 한 개가 SUV 아닐까요? 아, 제로백 빨아. 저 헛돌면서 출발하더라고요. 네. 토크가 불편하세요. 보니까 네 바퀴 다 움직이던데요. 저거 엔진도 무거우니까 전륜이면 딱 어울리겠네요. 네. 저게 4륜도 있어요. 4륜이면 가속력이 어마어마할 것 같아요. 네, 4륜이 가파른 언덕까지 올라갈 때만 켜진다 그러더라고요. 평상시 때만. 평상시엔 전륜으로만요? 아, 이런 것도 그냥 스위치로 딱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체감소음은 더 크게 느껴지네요. 네. 뒤에 나가는 데도 저렇게 크네요. 전면에 나가면 더 하죠. 네, 저도. 전에서도 백보동보다 더 강하게.
엠피온 하이패스입니다. 카드 전액은 46,190원입니다. 엠피온 하이패스입니다. 카드 전액은 46,190원입니다.
얼마 안 걸리겠네요. 그렇죠. 저 고속도로 생기면 이제 두피에서 또 이제 갈아타고 네. 상주에서 또 이제 상주 영천 올라타면은 급박이죠. 저기 중부가 저기 외곽이랑 이게 직결돼 있으면은 연천에서 부산까지도 그냥 갈만할 것 같은데 참 그러네요. 정부나 뭐 이런 데 막 경유해가지고 하면 괜찮은 것 같아요. 도로교통공사에서도 안 뚫는 이유가 있겠죠. 확실히 이렇게 막 어디냐 중부 내륙이 저 구리포천 이런 제2외곽이랑 직결되면은 이제 차 덜 밀릴 것 같아요.
되지 않아요? 저거 수중고동일 텐데, 저게. 저거 저렇게 끌고 가도 되나? 보통 후륜구동차는 뭐 거꾸로 매달고 가잖아요. 아니요, 거꾸로 매달아도 안 돼요 지금. 아예 그냥 실어가지고요? 아니 네 바퀴를 다 띄어야 되는데. 네. 저걸 저렇게 끌고 가네. 아 후륜차인데도요? 네. 전면 바퀴로 끌면은 네. 미션이 다 망가져요. 저 중립으로 해도 가능하겠죠? 아 수동차면은 가능할 수도 있는데. 아 수동기어 확인하고 그저 끌고 간 거 아닐까요? 그럴 수도 있죠. 오토면은 저거 다 망가져요. 오토면은 아예 들고 그냥 갈 것 같아요. 오토면은 저거 뒷바퀴까지 다 들어야 되거든요. 네. 오토가 아니면은 만약 이게 후륜이어도 저게 대후가 있는데. 이게 제 것처럼 그냥 뒤따라오는 바퀴면 모르겠는데 저렇게 후륜은 저러면 안 될 텐데. 내 후륜차를 저렇게 끌고 가는 건 처음 보네요. 보통 BMW 끌려가는 거 보면은 거꾸로 매달아 거꾸로 이렇게 해서 가더라고요. 거꾸로 가면 미션 다 작살내요. 보통 그런 차들 3.5톤에 다 실어가지고. 3.5톤에? 네. 거꾸로 들어가면 미션 다 나가요. 차주한테 무슨 욕을 들어먹으려고 거꾸로 실어가요. 주차 견인은 아닐 테고요. 불법 주차 견인이면은 가능성은 있어요. 근데 저거 왠지 보기에는 사고 나서 끌고 가는 레카 같아 보이진 않았어요. 고장 나서 끌고 가겠죠. 리베로인데. 아 라이프 대박이네. 아니 불법 주차 그거면 그냥 막 끌고 가더라고. 예. 네. 잘라야지 안 되겠다. 좀 신경 쓰여가지고.
아까까지는 안 들리더니 갑자기 그러네요. 원래 전에도 들렸었는데. 네. 그냥 놔뒀거든요. 배가 저러네. 바퀴 계속 닿나봐요. 고무끼리 부딪힌 소리가 들리긴 했어요. 플라스틱. 어, 저 택시 잡으시는데. 몇시야? 집가는 3시 되는거냐? 3시네. 그냥 바로 TV 누워 자야겠다. 편집이고 뭐고. 내일 일어나서 하시겠네요. 내일 저녁때 해야죠. 그 보스박사가 영상 편집해서 유튜브에 완전 올리셨잖아요. 아, 보스튜브요? 네. 네. 그거 사람들 반응 어때요? 딱 별로? 네. 버스 영상만 못하죠. 버스 영상만 올리다가. 네. 영상 컨텐츠를 이제 바꾸다 보니까. 네. 갑자기 뚝 하고 떨어져요. 가끔가다 한 번씩은 버스 영상 보는데. 내일 딱 일어나가지고 여기 위에서 공업용 가게 갔다 그냥 자르면 돼요. 자르는 건 그닥 어렵진 않은데 귀찮은 것 뿐이지. 잘리잖아요. 네. 턱받이를 지금 제가 사놓긴 했어요. 같이 달려고요? 내가 흙바지를 완전히 교환시키려고. 이제 돈 들어오면은 저거 쇼바 마운트도 구매를 해야 돼. 완전 대작업이네. 대작업. 네, 완전 작업이 좀 많이 이루어지죠. 네, 저게 뭐냐, 3만 ISC까지는 외부 주행 영상으로 촬영을 해. 유튜브 수익금은 한 달에 거의 얼마 들어와요, 요즘에? 10만원 뿐이 안 들어와요. 10만원이요? 예전 같지 않나 보네요. 그렇죠. 버스 영상을 올리는 것도 없고. 버스 영상 올라가면 또 폭주하겠죠. 그쵸. 아, 진짜 제일 유튜브 보면서 짜증났던 게 댓글 중에서. 네.
다음 영상 언제 촬영하냐고, 새로 찍은 영상 없냐고. 뽑았어요? 예, 그렇게 질문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네. 내일 찍어서 올리든지. 아니, 공지를 올리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아, 커뮤니티요? 네. 또 괜찮죠. 그러니까 영상으로 실시간으로도 하고 공지도 올리고 이렇게요. 일단은 영상을 제작해서 올릴 예정이고. 네. 그런 거 생각을 못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저는 아이고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어요.